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쌍코미 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아이니 와이니 아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 러블리한 막내 낸시입니다. 러블리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처럼 너무 핫한 태아입니다. 너무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의 빠져드는 매력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꽃보다 데이지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 그렇게 반응 잘해놓고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키티섹스 해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햇살보다 빛나는 연우입니다. 신곡이라기엔 이미 활동을 너무 많이 했죠. 이번 타이틀곡 빼엠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에 꽂혀 들어오는 상황을 빼엠이란 단어로 재미있게 표현한 곡인데요. 지난번 타이틀곡 뿜뿜보다 더 중독성 있는 곡으로 돌아왔으니까 뿜뿜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컴백을 했다 보니까 빠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음악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컴백을 하면서 매주 음악 방송을 돌고 있는데 음악 방송을 하면서 무대에 설 수도 있고 많은 팬분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뿜뿜 아닐까요? 뭔가 뿜뿜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런 컨셉을 한 것도 있고 뭔가 굉장히 신나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안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뿜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항상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에 음악 들으면 시원해지니? 더위를 잊어버리게 신나는 음악을 항상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모랜드. 네. 여름하면 저는 무조건 빙수예요. 빙수. 녹지마. 쏴. 영혼 없는 듯 차가운 말투. 네가 보는 시선에 나는 없고. 동공이 흔들려. 심박이 빨라져. 네가 날 보니까 뺨. 날 내려놓게 하는 baby you. 갈수록 더 숨길 수 없는 맘 널 보면 자꾸 이렇게 떠. 내가 왜 이래 baby. 벽을 치는 듯 선을 긋던 그런 너를 어떻게 너를 어떻게 why. 눈을 본다 빠져든다 난 우우우. 꿈속에서도 자꾸만 보여. 어떻게 baby tell me why. 날 보며 뛰는 맘 생각나 매일 밤 자꾸 내가 왜 이래 baby. 신호를 보내잖아. 동공이 흔들려. 저희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항상 구호 이렇게 외치는 게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더 많이 힘을 얻고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끼리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모랜드가 다 같이 헤짱을 빠바바바바바바 헤짱. 저 모모랜드 생각하는 뺨을 써야 되는 순간은 이런 얘기 정말. 근데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뺨 하죠, 계속하면. 근데 저희가 뺨으로 컴백한 이후로 뺨이란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쓰고 있긴 해요. 저희가 뭐 좀 멤버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아 멤버 막 예를 들면 태연이 뺨 약간 이런 식으로. 태진아 안녕? 질문해줘서 고마워. 힘든 거는 일단 저희가 간주마다 셔플 댄스가 나오잖아요. 셔플 토닉 댄스. 사실 그게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데 처음 시작할 때 간주 부분에 셔플 토닉 댄스를 추고 나면은 아직 가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재밌는 안무? 아무래도 브릿지 부분에 나오는 인사 댄스가 아닐까요?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애교장인은 다들 저한테 애교 어필하시는 거예요? 다들 애교 어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애교장인은 두이요. 맞아요. 아이큐 누르면 나오지. 네, 누르면 나오고 저처럼 살인 애교 같거든요. 누르면 되게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 멤버들은 애교가 잘 소름 끼치는 거.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저를 볼까요? 승우야. 오케이. 지윤님, 지윤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윤. 여기 어색한 말이에요. 지윤. 저의 꿈은 단독 연말 무대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저희 단독 연말 무대를 꼭 사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저는 편의점 싹쓸이입니다. 와, 다 멋있어. 편의점이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제 낸시 사랑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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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워. 저는 태연이. 진짜. 저 혜빈 언니. 오 예. 왜요? 혜빈 언니는 뭔가 그런 데 가면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수정님. 크리스탈. 크리스탈. 저는 그 아오자 입었었거든요. 베트남 전통 의상. 그게 너무 예뻤어가지고 직접 베트남에 가서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싶어요. 쌀국수도 먹어보고 싶고. 알아요. 아이고. 하리님 고마워요. 전 주이요. 주이 빼고. 저는 그러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윤 언니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저는 나윤 언니를 고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조금 귀여운. 되게 약간 귀여운. 솔직히 언니고 같은 여자가 봐도 귀엽고 막 이렇게 막 볼머리 이렇게 하고 싶은 언니잖아요. 아, 하얗고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혼자 살기. 할게요. 이쁘네 이쁘야 성공해. 아 나 이런 거 좋아. 엠넷닷컴 이용자 여러분, 지금까지 모모랜드 대답 자판기였는데요. 앞으로도 모모랜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